이거 또 뜨네? 아, 나 돌리네, 진짜. 야, 마타도르 그냥 나오면 안 되냐? 나 불안하니까, 오히려? 아니, 자꾸 저것만 더 짜증나게 해. 제가 여기 구급약 쓰자. 아깝다. MP도 아깝고, 구급약 쌓아둬봤자 쓸데도 없고. 이쪽 맞지? 로아 나오지 마라. 해골바가지 나오지 마라. 대원수 뭐 영양가도 별로 없는 놈들이 더럽게 많이 나오네. 이거 아기로 크리티컬 한번 더 띄워보자. 제 들어가시고. 야, 돌격하지 마. 있으면 안 돼. 하이브리드 한 방 더. 돌격으로 끝내자. 나이스! 아, 이렇게 크리 잘 되면 되게 기분 좋다니까. 너는 총 줄지 말고 포급을 했으나 배워. 차크라 드롭 주냐? 어, 소마 물방울? 잠깐만. 이누감이 평생 가자. 아,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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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왔다. 메노라を持つ以上戦いは避けられぬ道だ誰にも邪魔はさせぬ私の結界内で死を消しようではないか 마타도르 아씨 아 이 세계로 빨려 들어왔어. 脱しうるのはただ一人すなわち勝者のみが敗者のメノラを奪い戻ることができるメノラ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このモンテセンカーは초대갖고있는애들끼리미친듯이싸우는거야메노라의초대여기서처음나오는우리해골리사와프레임드랑미쳤다진짜 슈팅 수준 어떻게 이래? 저 개인적으로 해골 기사 중에 얘 제일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는데 이건 내가 쓸 때고 이건 지금 적이잖아. 적으로서의 마타도르는 얘가 만만하진 않아요 원래. 물론 지금 저는 노가다를 좀 하고 왔기 때문에 엄청 힘들진 않을 거예요. 이게 마타도르 기본 폼. 저 자세가 この剣とカポを手にかけ 今宵もまた勝利を誓わんさあ血の劇場よ最高の戦いの幕開けだ。 마타도르 맞다이다. 이자ついてこい我が魂に触れることはできまいがな. 이거 얘 잡을 때 노즈치가 좋아. 아, 그지 같은. 아, 이거 행동 순서가 너무 안 좋은데? 이누가미가 먼저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맞았다. 아씨, 이누가미 빼고 올 거야. 제발. 센세! 오케이, 맞아주셨어. 천사야, 거의.
천세! 아씨 피하지 역시. 두 번은 좀 선 넘었다. 아 죽었다 이거 말로. 아, 살았다. 역 한 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미스가 나건 뭐건 그냥 어쨌든 맞기를 기대하면서 저거 쓰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라쿤다나 타룬다 같은 거 써서 얘한테 딜을 좀 세게 주고 싶어도 라쿤다를 쓰잖아요? 보세요. 얘가 데쿤다로 지워요. 얘가 지워요. 대신에 마하잔을 한 번 덜 쓰니까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한 번 더. 선생님! 아, 피하셨어. 타른다 그러서 한 번 더 못 움직이기 위해서. 선생님! 오케이, 들어갔어. 마타도르 피가 엄청 많진 않거든요. 어쨌든 기압 돌격 몇 번 하면 죽어. 사실 아까 노즈치 코쟁이 꼬셔가지고 기약 한번 더 평범하게 여기서 레디아 레디아 이거 한 번밖에 못 써요. 기약 한번 더 여기서 데쿤다 노래. 데쿤다 노리는 것도 한 번밖에 안 되고 메디아도 한 번밖에 안 되고. 아 잠깐만 데쿤다 왜 안 쓰는데? 왜 안 쓰는데? 왜 안 쓰는데?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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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건 로또로 잡은 거야 사실상. 내가 잘해서 잡은 게 아니라 애초에 이누가미를 데려가면 안 됐어 원래. 근데 그냥 로또로 잡았어. 운이 좋았어. 왜 그렇게 미스가 잘 떴냐면 뭐 처음에 보셨겠지만 애초에 돌격 자체가 미스가 잘 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마타도르가 시작하자마자 자기한테 스쿠카자 4단계를 걸었거든요. 스쿠카자 4단계면 아까 그 해골바가지들 보셨을라나? 전 파트에서 걔네가 스쿠카자 계속 써가지고 아 스쿤다 아군한테 스쿤다를 계속 써서 4번이나 맞았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는요 명중률이랑 회피율이 엄청 떨어져요. 회피를 거의 못해. 명중도 엄청 나아요. 그래가지고 뭐 빡셌는데 어떻게든 이겼네요. 아, 따뜻한 빛 말고 좋은 거 있잖아. 하마? 오케이 좋아. 어 유혹도 배웠다고? 조르기를 빼. 쓸데 없어. 트라디 기초의 메돌아 이게 있는 상태에서는 아마 마타도로 만들 수 있을 텐데. 물론 레벨이 맞아야 되지. 근데 마타도로 레벨이 24였나 아마. やはりメノラ同士は引き合いましたか。お願いがあります。急ぐ必要はありませんが、そのメノラを持って私どものところまで来ていただけますか。ターミナルを使ってアマラ深海まで転送されるようにしておきます。 詳しいお話は 앞으로 이제 아마라 심계라는 거를 슬슬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저 촛대를 하나씩 거기다가 장식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려놓는 장소. 거기다 올려놓으면 길이 새로 뚫리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 끝까지 촛대 다 모은 다음에 가는 거나 아, 가야 되겠지. 아 근데 이거 마나 개판났네. 물론 마타도로 잡고 이제 이케부크로 가는 거라서 뭐 저기 또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나온다는 것 자체 아 뭐냐 마나 없다는 것 자체가 좀 짱나지. 잡몹 잡을 때도 짱나니까. 그래서 이게 매니악스 기준이란 말이야. 매니악스 팩을 안 사서 매니악스 모드가 아니었다면 저기 이렇게 안 나와.
아니 마타도르 자체가 안 나오고요. 매니악스 컨텐츠 다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진행하고 싶은 사람들은 솔직히 매니악스 팩을 안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응애. 그치. 응애, 나 RPG 초보자. 편하고 쉽게 진행할래. 하면은 매니악스 팩 안 사는 거 추천, 솔직히. 하지만 단테를 보고 싶다? 근데 어려운 게 싫다? 그럼 머시풀 난이도로 매니악스 팩 고고. 길이 두 개네요. 저쪽 갔다 가자. 그니까 원래 노턴에서는, 아, 씨. 아! 회피했어! 아 똘갱인가봐 쟤네! 야 한놈 주입을 시작해. 나이스. 야 물어! 물어! 잘했어. 죽여. 온몸이 머리라서 어딜 치나? 헤드샷임. 개꿀. 아무튼 어 아씨 저쪽이다. 이쪽 진행 루트다. 매니악스 팩을 안 사고 그냥 녹턴 기준으로 진행하면 이케부크로까지 그냥 잡몹들 잡으면서 가면 돼요. 지금 나 마나가 개판나서 이거 앞으로 더 진행해야 되는데 좀 빡세겠다. 졸라 그래도 크리 떴어. 하지만 마하잔을 못 써. 끝까지 떴어. 야 믿을 게 너밖에 없다. 야 근데 너 한 번밖에 못 쓰냐? 아무리 만화가 없어도 먹을 건 먹어야죠. 먹네, 개꿀. 아, 이제 슬슬 정리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지는데. 얘 진작 나오던가 포징아. 어 그걸 왜 회피해? 나이스. 물기. 아. 웨스트 이스트. 웨스트로 가야죠. 아라 스몰 터미널. 하, 진짜 쓰고 싶다. 근데 일로 못 돌아오거든요. 아닌가? 아 그래도 터미널 한번 갔다 와야 되나? 아 갔다 오자 갔다 오자. 이게 진행이 너무 빡세죠. 진짜 물리로만 싸워야 돼서 너무 빡세. 게임이 스몰 터미널의 단점은 여기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처에 큰 터미널로만 갈 수 있어요. 그게 좀 별로죠 솔직히.
그러니까 아틀라스는 진여신전생3까지는 되게 뭐랄까 하드하고 딥다크하고 게이머들을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그런 회사였어 원래. 지금 진짜 선녀야. 프레소나 5 이런 거. 그 정도면 선녀야. 나 저 또 왔어요. 갈게요. 볼일 호다닥 보고 가버리기. 아 나 근데 내일도 출근해서 자야 되는데. 일단 긴자 대지하도까지는 깨죠. 깨고 이케부크로까지 간 다음에 자자. 그리고 이거 벌써 엔딩 본 사람 있대. 켜낭식으로 해가지고 이미 엔딩 본 사람이 있대. 나 깜짝 놀랐어 그거 듣고. 세이브 하지 말자. 귀찮다. 어 아닌가? 할까? 마타도로 또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죽으면 설마 죽겠어? 이 마인드가 위험하긴 해요 솔직히. 이 마인드가 위험함. 이 게임을 할 땐 이제 언제 어디서 갑자기 죽을지 몰라가지고. 물론 아직까지는 하마스는 막 그런 적들이 없어서 견딜만한데. 이 마인드로 막 지나가다가 죽는 거야. 죽으면 이제 뒷박 제대로 빡친 거야. 게임하기 싫어짐. 그날은 쉬고 자야 돼. 그냥. 이쪽이지? 정말 싫다 이분이. 빨리 탈출하고 싶다. 이케부크로 가면은 적들이 이제 더 세져요 당연히.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차라리 그 스트레스가 나은 것 같아. 여기에서 받는 이 느낌보다는 그게 나아. 어쨌든 MP 회복하고 왔으니까 갈 거 아니죠 이제. 그렇다고 불납 세트는 좀 아 이 순간을 빨리 지나했으면 좋겠다. 일단 근데 이노가미가 진화를 하려면 마지막 스킬까지 다 태워야 돼. 걸지마! 걸면 마을 가야 돼. 변조가 나와 진짜. 임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이오? 이거 왼쪽이지? 아 놓치네. 아 크리티컬 좋아. 바람 쓰면 안 될 거잖아. 쟤 약점 뭐지? 전기인가? 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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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아니구나. 쏠려도 말 안 가도 된다. 픽시가 포중도 있어서 괜찮아 괜찮다. 역시 갓픽시 포그브레스 배워. 나이스. 체력의 향? 이변에 징후만 보이지 말고 진화심을 제발. 진화심에 아구몬 진화 이런 거 한 번만 하라고. 아 저 저런 거 아끼다 똥될 때까지 안 써요. 아니 똥된 수준에서 쓰면 다행인데 똥이 됐는데도 안 써요 저는 참고로. 그래서 이번에 옥토패스 트래블 하면서도 나 엔딩 볼 때까지 그거 안 썼어. 뭔가 멋모르고 쓰면 되게 손해인 것 같아서 안 썼어. 월식이구나. 아 나 근데 슬슬 눈이 아픈데? 누구 나올거야? 노지치야? 시람 하나 남겨. 하나만 남기는 수준이 아니잖아. 아기 쓰기 산넘네 진짜. 야 나 좀 진행 좀 하자. 나이스. 여기서 뭐 유소라 나오겠지 당연히. 혹시 불람 나오니? 유소라 그런데 템이 없었나? 없네요. 바로 가죠. 아이씨, 저건 또 안 내려가보면 못 견디지. 아 싫은데 저 좋아. 어 크리 되게 많이 떴다. 아, 또 걸렸어. 엠피 아끼려다가 별. 나이스. 나이스. 이거 포즈인데 바로 쓸게요. 오 할만한 부분 없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딴지 건건가? 눈치 챙겨?
아이 젠장 이쪽 길 아니야. 진행 루트는 이쪽이 맞는데 아 템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냥 갑니까? 그죠? 여긴 뭐지? 하, 적 또 나와. 예? 아 싫어 니네 조합 싫어. 니네 물리에 너무 강해. 아 이거 마하잔 쓰고 싶긴 한데 이 쪼꼬미들이 마하잔 저거라서. 아 떴어. 이거 빙글빙글 돌아내려가는 길인가봐. 아 뭐하러 그래놨지? 그냥 사다리 태우게 나 타게 해주지. 여기서 사다리를? 손 넘네. 템 하나 먹자고 이렇게 삥 돌아간다고? 뭔데? 야 좋은 거여야 될 거다 진짜로. 아 두 개네? 설마 아 야 내가 혹시나 했다 진짜. 와 설마 하자마자 바로 트랩 나왔어. 그래도 적 나오는 트랩 아닌데 어디야. 아 좋아 난동 무려. 오케이 두 대 맞았어. 들어가. 제가 어제 해서 올렸던 진여신전생 3 녹화에 그 3화쯤인가? 버그 걸려서 진행 불가해가지고 30분 날렸었던 파트가 있단 말이야. 그게 아마 3화일텐데 그 썸네일 만들면서 그거 생각나가지고 솔직히 열받잖아. 그래서 망겜 수준 이래놨단 말이야. 막 제목에는 30분 날렸니 어쩌니 막 그런 얘기 적어놓고. 버그 짜증난다고 그런 것도 적어놓고 그랬는데 그게 좀 어이가 없었나봐 사람들이. 이 추가 한 6개 들어있어. 아 유튜브 하면서 그 정도로 비추 모아본 거는 또 되게 오랜만이라 약간 당황했어요. 어제는 추천이었거든? 오늘은 6대1인가 6대2의 비율로 다 비추더라? 씨. 아 내가 심했나? 아니 근데 그 버그는 좀 어이가 없긴 하잖아. 아 얼마나 짱났는데 어제 30분 날린 거. 아 물론 만겜은 아니죠. 아닌데 그 표현을 그렇게 한거지. 승질이 뻗쳐가지고. 야 아직도? 아 진짜 긴자 돼지야도 개기네 씨. 야 힐 시켜줘. 힐 해줘. 상처야. MP6 아꼈네요. 아 이거 한 30분에 끊을라 그랬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 내가 너무 치열하고 열심히 싸웠나? 그렇겠지? 뭐 당연한 얘기라고 했어.
화백이다. 그건 알고 있는데. 잠깐만. 이쪽이 틀린 길 같다. 여기 템 있겠다. 없어, 젠장. 아틀락스의 낚시였어. 공명의 함정이 아니라 아틀락스의 낚시. 아, 함정이야. 뭐 놓으네요? 내가 안 움직였으면 했던 건데. 피라고 하자. 여기 가봤고 바로 내려가죠. 이거 차라리 물속에서 애드 나는 게 낫겠다. 이소라는 상대하기라도 좀 쉽지. 씨, 다른 애들은 피통이 많아가지고 템 있게 생기진 않았지. 그 어디로 길이 두 개네요. 야 이소라 나와. 이소라 나와. 이소라 경험치랑 마카랑 제법 달달해. 여러 마리 나와. 오케이, 길 잘못 골랐어. 좋아. 이거야 이거. 제가 다크소울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계속 잘못된 길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길을 올바르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길에 있는 템이 아까워서 돌아가게 돼요. 그럼 결국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난 그게 싫어. 태워한다. 너 마하잔 써라. 아, 얘 흑수였어 이거? 이건 젠장 몰랐다. 동만 제발. 동만은 제발. 무노 레벨업? 뭐 배울거야? 아, 못 배우나? 어, 배웠다. 일하려 활천. 다음에 절묘검 배우. 아씨, 위험한데? 유혹이나 99침 바꾸는 거면 개꿀인데 돌... 기압 바꾸면 얘 버려야 되거든? 돌격까진 참을 수 있어. 아, 다행이다. 라쿤다 개좋지. 당연히 이건 고죠. 못 먹어도 고야. 아, 진우 아직 멀었어요. 이변에 징후가 보인다. 스킬 다 배워야 진화할 수 있어. 너 힐 있냐? 힐 있냐? 없냐? 힐도 안 배우고 뭐 했냐, 니네?
메디 한번 돌려. 자. 많아 딸렸어 진짜. 너무 열심히 잡고 다녔나봐. 마나 없어. 이거 뭐 물 부족이 아니라 이거 거의 MP 부족인데? 저쪽에 터미널이 있는 걸 보아하니 저쪽은 아니야. 세이브 한번 하고 가자. 세이브하고 나오면 애드도 초기화 되거든요? 개꿀이야 그거. 업을 초기화 됨. 원래 오늘 방송 제목을 뭐 퇴근 후 노가다 한두 시간 일어났는데 그게 그 경험치 DLC 지역에서 노가다를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한두 시간 정도. 근데 아까 좀 몇 판 돌다 보니까 그거 하면 주인공 레벨이 너무 오버스펙이 될 것 같아서 막 30레벨 이렇게 넘을 것 같아서 너무 올라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주인공 키우는 맛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몇 시죠 이게? 25네? 아까 23인가 22인가 그때쯤 그만뒀던 것 같아. 24였나? 너무 오버스펙 돼버리면 재미가 좀 덜해지니까 쫄리는 맛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하드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드는 선 넘었어. 아! 아 템 눈앞에 있는데 저거 까고 나오지! 아 궁금하게! 야야야 해골바가지 니가 왜 나와! 개짓거리 하지마! 마비 걸지마! 아 스킬난 괜찮아. 이건 괜찮아. 이거 미스 나겠네? 안 났네? 이게 미스가 안 나? 왜 안 나? 설마 이게 미스나니? 아니야. 이게 미스야? 안 났어. 이게 미스야? 미스가 아니고 흡수야. 미스 아니고 흡수야. 피했어. 개꿀이야. 부셔. 어? 머리통 부셔! 아아! 흡수야. 블럭이야. 위크지만 블럭이야. 머리통 부셔. 아 진짜 얘는 회피율 미쳤나봐! 얘는 기본 회피율이 돌았나봐 진짜로. 아 사람 흥분하게 만드네. 아 물방울은 못 참지. 이건 먹고 가야지. 제 나중에 그 눈에 뱀 달고 나오거든요? 그게 로안가 그럴거야 이름이. 그때부터가 악몽의 시작입니다. 한방에 죽을 수 있거든요? 진짜 아직까진 조금 귀여운 버전인거고. 이 캠프로 다 왔다 씨. 나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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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마. 이 캠프로 입성. 어? 뭐야? 잉? 잉? 이런 장소가 있었나? 마네카타네? 아 그래 이런 데 있었어! 맞아 이케브쿠로는 약간 뭐랄까 내부 느낌이었는데? 아 당연히 내부인가? 거기에 오니 같은 악마들 있고요. 살라. 근데 여기서 바깥을 막 돌아다니는 건 딱히 좋진 않아요. 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개박살 나는데 잠깐 구경 좀 하고 가자. 내가 한 말 내가 안 지키기. 아 끝에 템이 없네.
쓸만한 애 있으면 픽업해 가고 싶은데. 내가 말했지, 쓸만한 애라고. 지겹게 봤던 애들이 아니라 내가 분명 쓸만한 애라고 하지 않았냐? 자살공격도 있었어? 몰랐네. 자, 여기가 이케부프로입니다. 드디어 긴자 대자도 탈출. 아, 오니! 오니짱! 몰랐다. 그렇다 하면은 싸울지도 몰라. 지금 싸우면은 쪽 빡세. 지금 싸우고 싶진 않아. 얘 터미널 어디 갔지? 이거 쓱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나올 텐데. 야, 터미널 어디 갔는데? 하마 갖고 와. 낙하 지금 좀 짜증나. 아. 그러지 마. 개짓거리 하지 마. 나 여태까지 어떻게 온 줄 알아? 하지 마. 죽이지 마. 나 네코마타 진짜 좋아해. 응. 줄게, 줄게, 줄게. 달란 대로 다 줄게. 차크라드로 빼고 다 줄게. 아, 줄 수 있어. 아, 돈 다 줄 수 있어. 미녀가 아닌 녀석들을 모두 죽이면 미녀의 가치가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이거 지난번에 들었던 건데. 살려야 돼. 만족했어. 아, 이거 봐요. 너무 이뻐, 이 눈나. 하씨. 어디로든 데려가야지. 개꿀. 아, 근데 터미널 어디 갔냐고. 아니면 회복의 샘 어딨어? 아, 터미널 어딨냐고! 나 쫄리게 하지 말고, 진짜! 어, 아, 여깄네? 회복의 샘. 됐어, 이제 됐어. 터미널 가서 세이브만 하면 돼. 근데 이거 지금 사실상 네코마타 넣을 거면 이누가미 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누가미 좀 있으면 진화해서 빼기가 좀 아까워. 진짜 아까워. 물론 네코마타는 막 성능이 엄청 좋은 애가 아니라서 저대로도 좀 애매하긴 해. 쓰는 거 자체가 좀 애매해. 아니요 하면 싸울 텐데. 어? 아, 이미 대화가 끝나버렸어. 뭐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고 가자. 오누시와. 아! 아, 그 여기서부터 전서 나오는 거야? 미래바 오누시모. 그레카라와 아쿠마. 진작 주지. 아쿠마가츠 너희 시작이 오누 야카타에 오고서. 요이노카? 요이노카? 오. 오.
개비싸. 11,500. 아메노즈메 가격 실화냐? 와, 크엔젤 나온다. 와, 씨. 아, 저거 타로카자가 개꿀인데 진짜. 솔직히 여기서 타라카나 제거랜턴 하나 데려가는 거 되게 좋거든요. 아, 타라카 말고 타케미나 카타나. 코몰이야? 아, 됐어 됐어. 나 쟤 이름 계속 까먹는다, 신기하게. 아, 어떡하지. 일단 지온가가 지금 중급 마법이잖아. 여기서 개쎄요. 저거 쓰면 개쎄 진짜. 지금은 모모노우를 버리는 건 진짜 조금 웃기네. 제고랜턴도 얘가 악이라고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불요원으로 개쎄죠. 이누가미 버려도 돼, 사실. 저거 있으면. 물론 이누가미 지금 진화 거의 다 온 게 조금 아깝긴 하죠. 일단 그건 내일 생각하고. 내일 회사 갔다 와서 방송이랑 녹화를 틀었을 때 갑자기 악마들의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 그거는 뭐 내일 생각하는 걸로. 다음 파트에서 뵐게요.